이른 시각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거. 오, 완전 크다. 야. 와. 여기도 스케일이 아니 이건 모든 움직임 아닌가요? 우와. 영롱한 노란빛 뽐내는 모듬 튀김. 펼쳤어요. 치커리 튀김과 팽이버섯 튀김이 돋보이는데. 근데 바로 이때 튀김 날개옷 입은 선녀 족발 등장. 얘도 튀겼어요. 나무꾼이 볼세라 꼭꼭 숨었다. 오늘의 나무꾼 식객이 한 입 먹어주고 소리에 홀딱 반한 식객도 한 입. 소리가. 이야. 한 입 먹으면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제가 한 순간 바삭하면서 이제 그 족발만의 콜라겐 부분에 그 쫄깃함까지 하면은 엄청 맛있습니다. 사장님! 네! 아 저희 불티족 하나 주세요. 불티족이요? 네, 네. 앞발 뒷발인데 어떻게 전쪽이죠. 될까요? 앞발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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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뒷발로 주세요. 뒷발로요? 네. 다른 족발집은 대자, 중자 이렇게 숫자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앞발이랑 뒷발 이렇게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짧고 통통한 앞다리는 많이 움직여 근육량과 콜라겐이 많은 반면 길고 얇은 뒷다리는 적게 움직여 사태살이 더 많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맛의 차이도 있다고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앞다리가 더 쫄깃하고 훨씬 부드럽고요. 뒷다리는 좀 살코기가 많아서 덜 쫄깃할 수 있는데 뻑뻑살 좋아하는 저에게는 아주 완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쫄깃한 식감을 좋아한다면 앞다리를, 부드러운 식감이 좋다면 뒷다리를 선택할 것. 거기에 맛의 비법까지 더해지니 기름에 투하되는 뒷다리. 닭가슴살보다 저칼로리 고단백으로 튀겨도 안심. 촉촉한 살코기 단면 잘라내주면 노란 날개 옷 입고 감칠맛 배로 챙긴 튀김 족발과 빨간 꽃가운 입은 불족발까지 차례로 한 입씩 먹어주면 과연 그 맛은? 맵나보다. 그게 괜찮으세요? 아 진짜 매워요. 매콤함에 혀를 내두르는 식객까지. 스트레스 해소에 입꼬리 상승하고 빨개지셨어. 쫄쫄 내신다. 튀김 족발로 매운맛 가라앉힌다. 이거 먹어서 매우니까 튀김 먹고, 튀김 먹으면 매운 게 땡기니까 얘를 먹고 해서 개미족이야. 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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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 그런 잡냄새? 돼지 냄새가 하나도 없고 약간 그 숯불고기 향이 나요. 거기다 맛있는 소스로 이런 양념 족발을 했을 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게 이게 갈릭 어니언도 나오고요. 땅콩, 칠리 나오고 간장소스까지 나와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희한하게 땅콩 소스가 맛있더라고요. 찍어서 한 입씩 먹으며 행복한 상상 중인 식객들. 아 소환이 첫사랑 만났을 때 첫사랑이 남편분 어쩜 첫사랑이 남편은 안 해요. 술 마시 안 날라 그러네. 사랑의 아픔을 족발로 이겨내려는 남편식.